다음 주 월요일부터 카타르에서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하는 U23 아시안컵이 개막됩니다. 한국과 같은 조에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중국이 속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조에 들어오게 된 중국이에 한국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도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한국의 약점을 잘 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전해지면서 중국 대표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당한 발언이 소개되었고 중국과 일본,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이 전지훈련장인 두바이를 떠나 카타르 도하에 입국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회로 상위 3개 팀이 올림픽 본선에 진출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일본, 아랍에미리트, 중국과 함께 조별리그에서 경쟁하며 올림픽 진출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17일 아랍에미리트, 19일 중국, 22일 일본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조 상위 2개국이 8강에 진출합니다. 상위 3위는 파리올림픽에 직행하고 4위는 아프리카 기니와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일본과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황을 봐서 선수들을 로테이션하면서 일본전을 대비할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목표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연일 한국전이 중요하다라고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우닷컴에 올라온 경기 예상 전망 기사에서는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중국의 오랜 라이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배준호와 김지수, 양현준이 합류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중국과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해외파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서 상대하기가 까다롭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A매치에서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길 자신이 있는 상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무승부 경기를 하고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조 3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일본,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조에 배정되자마자 죽음의 조에 들어갔다. 월드컵도 날아가고 올림픽까지 끝이 났다. 조 최하위에 무득점이 될 확률이 80%이다. 어느 한 팀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런 반응에 중국 언론들과 중국 선수들은 한국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중국 SNS를 뜨겁게 달군 소식은 모두 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6일 중국에서는 중국을 무시하는 한국을 혼내줘야 한다라는 기사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소우 등 SNS에서 소국이 감히 대국을 무시했다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올림픽 대표팀의 주장 변준수가 중국 축구를 무시했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5일 대표팀이 두바이로 전지훈련을 떠나면서 출국 전 인터뷰에서 일본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주장이 일본을 라이벌이라고 말하면서 명백히 중국을 무시했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변준수는 일본과의 경기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과의 경기는 걱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라는 비난을 한 것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도 같은 조에 속해 있는데 왜 중국과의 경기는 언급하지 않는가, 이는 무례한 짓이다 라는 식으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소우닷컴에 쏟아진 기사들은 대부분 한국 대표팀은 큰 망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기사는 중국 축구는 최근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일본을 놀라게 할 능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준수의 발언이 결국 한국 대표팀에게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태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한국은 크게 당황할 것이다. 결국 자만심 가득한 변준수의 발언은 중국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설과도 같은 황당한 주장이 중국 포털 사이트에 쏟아진 것입니다. 이런 주장과 비난은 한국과 일본에서도 보도되면서 참 황당한 상황이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축구 매체들이 일제히 변준수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일본을 라이벌로 지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도 당연히 한국이 가장 까다로운 팀이다라며 초집중해서 한일전에서 승리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있다. 한국에 대패할 것이 확실한데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나라는 반응입니다. 한국 매체 오센도 최근 황당한 중국의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변준수가 중국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주장이 중국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중국의 반응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축구는 한국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중국의 자극을 무시하고 준비한 대로 대회를 치르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대표팀의 공격수 타오창능이 한국과 일본 축구에도 약점이 있다. 충분히 중국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한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공격수 타오창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조가 된 것에 큰 압박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도 기술적, 전술적 플레이에 약점이 있고 중국에 우리만의 특징이 있다. 상대보다 더 열심히 뛰면서 우리의 강점을 발휘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타오창농의 발언에 대해 중국의 특징이 무엇인지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면서 일본에서도 바로 화제가 되면서 야후재팬의 관련 반응이 알려졌습니다. 일본 매체 사코다이제스트가 소개하면서 중국 선수의 발언보다 중국인들의 반응이 더 무섭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중국과 일본 반응이 뉴시스를 통해 오후에 알려졌습니다. 중국 축구 선수 한일 약점 발언에 중국 팬들도 싸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축구의 피파 랭킹에서 아시아 탑10에 들지 못하는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5일 피파가 발표한 랭킹에서 88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13번째 순위입니다. 요르단, 오만, 바레인의 뒤를 이어 아시아에서 13위에 올랐고 뒤로는 시리아가 14위, 팔레스타인이 15위에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79위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에서 싱가포르와 졸전을 펼쳤고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랭킹 포인트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B조에서 일본과 함께 8강행의 유력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8강에 오르면 A조에서 올라오는 개최국 카타르 또는 호주와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다시 결승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6년 대회에서 한국을 3대2로 꺾고 우승한 일본은 8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 목표입니다. 황선홍호는 베스트 11 구성에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셀틱의 양현준, 브렌트포드의 김지수가 소속팀에 반대로 합류가 불발되었습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 스포크시티에서 활약 중인 배준호의 합류 여부가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팀이 최근 강등권 위기에 처하면서 주축으로 뛰고 있는 배준호를 보내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스토크는 오늘 새벽에 열린 스완지와의 4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스토크는 승점 46점으로 24개 구단 중 19위에 처져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 뛰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배준호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양현준, 배준호가 결국 나오지 못하면서 황선홍호가 타격을 입고 있지만 반드시 3위 안에 올라갈 것입니다. 기왕이면 중국전 대승도 목표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15일부터 진행되는 아시안컵을 통해 한국 축구 팬들이 행복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